저는 고재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역사를 가르치셨던 은사님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 물으시길래 진천입니다. 오, 진천. 거기 고재 이상설 선생님 거기서 나신 분인데 그분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고종 황제에게 당신이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책임지고 자결하라. 그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산청리에 있는 이상설 선생의 생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벌써 한 44년 됐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어요. 이상설 선생의 그 구국정신과 애국의 정신을 가장 소박하고 진솔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념사업회를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우리 후대들, 어린 학생들에게 보좌 선생의 그 애국 애족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마련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학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포도 교명희 선생의 문학훈과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는 포도 기념사업회에 속해 있지만 제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나순옥 선생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보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고 늘 항상 경계하고 계시고 우리 포도기념사업회나 시울림의 회원들도 다 같이 보제 선생님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일운동 그 영웅에 쉬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진천 출신 그 영웅이 두 분 계십니다. 바로 보제 이상설 선생님과 포속 조명희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나중에 기념관이 생기고 나면은 보제 선생님을 그 훌륭한 족적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보기 위해서도 자주 들러주시고 또 이왕 오셨으니까 1층에 가시면은 전시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명희 선생님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보고 가시고 또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당 정인보는 이상설 선생을 애답게 여겨 다음과 같은 애구를 읊었다. 중두에 어찌 병이 났느냐. 운세가 틀려지니 하늘도 무심하구나. 교포의 집을 찾아 요양을 다 하였으되 병세는 위독하여짐에 마침내 한의로 갈아입고 돌아가셨네. 임종의 큰 탄식 여러 차례 고신의 목분 한 가슴에 서리어 유언하노니 자기 몸을 화장하고 나서 그 죄를 바다에 뿌리라. 문집의 조고를 꺼내어 불태우니 생전의 행적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리라. 자기의 그림자마저 남기지 말게 하고 아울러 후세
그 이름마저 없애되는 것이니 그 쌓인 해포를 헤아려보면 어찌 필서의 순결과 비길 것이랴. 아예 큰 뜻을 품으신 분이라 기구한 성분을 타고난 탓이겠지. 생각하기를 길이길이 결의의 독립을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이루려는 소원이리라.